진짜 고마워. 너가 나 이렇게 너가 늦게 줄 몰랐어. 되게 좋았다. 근데 저기 저기 가서. 나 너무 좋았어. 아니, 난 저기 줄은 예상치도 못했거든. 나도 못했어. 말이 안 돼.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곳을 달려서 왔구나. 그때 태안이는. 꽤 멀었지. 힘들었겠다. 너 혼자 가? 밤에 혼자 갔어. 그러니까 혼자 힘들었겠어. 또 2차 안 타고 가고 일부러 그 좋아. 뭐가 있어? 나 싫어. 나도 싫어. 나 진짜 싫어. 나도 싫어.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 나도 싫다 했어. 빨리 줘. 안 떨려. 아, 빨리 주라고. 아, 그냥 내가 보는 앞에서 해. 왜 그래, 갑자기? 뭐야? 카톡 확인하는 거지, 지금? 응. 안 돼, 핸드폰은 막 뺏으면 좀. 안 돼, 안 돼. 저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돼. 왜 그래. 봐? 없어. 야,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어떤 게? 차단 연락, 박을까? 연락 하지 말라고. 나 차단 박을까? 차단 박을게. 잠깐 타임 너 잠깐 일로 와봐. 저 그럼 좀 거칠려고 하네. 왜? 진짜 난리 났다 진짜. 이게 언제 저 건데? 아. 그냥 친한 지인이 있어요. 이성이에요. 이제 태안이도 그 내용을 봐서 알지만 그냥 정말 시덥지 않은 거. 태안이가 싫어하니까 연락이 오면 저는 읽고 씹는 거. 그러다가 그냥 어쩌다가 한번 지인이니까 그냥 저는 그게 최선의 노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 카톡도 무려 한 달 전, 그 이전 일이고. 근데 지금 이제 막 카톡을 보더니 갑자기 예전 거지만 보니까 이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여행 오기 전부터 좀 많이 제가 서운한가 그런 티를 냈던 문제인데 그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연락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연락했나 봐. 아니, 5분 전까지, 3분 전까지 좋았단 말이야. 네. 30초 전까지만 좋았어요, 방금. 어쩌다가 한 번이야. 어쩌다가 한 번이라고? 그 한 번 조심 써야지 지우던가. 숨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싫다는 잘 안 해본 건데. 한참 이전에 연락한 거야, 자기가 지금 본 거잖아. 그리고 연락도 그게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지우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지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너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 어떻게 너를 통해 생각해. 알아. 속상해야지. 내가 옛날부터 말했잖아, 너한테. 얘만 내가 벌써 네 번을 얘기한 것 같아. 지금 여기 와서 몇 번을 믿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내가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이건 했잖아. 이건 기본이야. 나는 모든 문제에서 나는 그렇게 바뀔 걸. 그러니까 있다고 믿어. 믿었잖아? 이렇게 돌아와, 나한테는. 그 믿을 만큼 배신감으로 돌아왔어. 그래도 굳이 안 믿고 싶어. 움직이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자연아. 지금 되게 달라. 그만하자, 진짜.
나는 이제 안 할래다. 아, 우셔 진짜로. 아이고. 아, 재환이. 태연이라고? 겨우겨우 붙잡았는데 너가 바로 이런 걸 나한테 이런 걸 보니까 나 이제 안 살고 싶어 그냥 내 마음.